쇼폼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한동훈 후보의 압도적 당선을 예언하시고 또몇 퍼센트 득표율까지도 한치 오차 없이 그대로 맞추셔서 정말 기신이 곡할 노릇이다 라는 네티즌들의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그 중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선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과는 극적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과 동시에 과거 김기현 당대표 시절에는 당선 후 5일 만에 지도부 만찬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경우는 당선과 동시에 다음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신임 대표 지도부와 그리고 낙선자들과 함께 만찬이 있었습니다. 80 대선님의 예언 하나하나가 마치 쪽지게처럼 맞아떨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특별히 오늘 이 만찬과 관계된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80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사님, 요즘 방송 이후에, 네. 쇼폼연구소 방송 이후에 요즘 많이 바쁘셨죠? 네. 방송 타고 사람들이 연락이 많이 오고, 바쁜 사람들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아, 방송 보시고, 네. 그 방송에 힘을 느끼시는군요. 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댓글들과 또 반응들을 보면은 네티즌들의 반응이, 야, 대단한 노력을 네. 가지신 스님이다. 대사님이다. 아무도 정말, 예언할 수 없는 숫자까지도 맞추시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정말 그 영상의 기록 그대로 팩트체크가 되니까 더 놀랍다라는 반응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화제가 됐던 게 바로 한동훈 대표가 당선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로 관계 원상 복귀가 이루어질 것이다. 회복된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름이 아니라 바로 어제 저녁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방송을 보시고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방송은 못 봤는데, 안 그래도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 내가 예감이 왔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 것 뿐입니다. 네. 지금 아주 겸손하시군요. 그 느낌이 와서 기운을 느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힘을 실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는 화합이 될것 같고, 또 어제 만찬에 한때 한동훈 대표님이 당 대표 그때 초청할 때그 컵라면을 먹고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삼겹살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면서 제로 콜라하고 그것도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하그 한때는 검찰 시절에 같이 회식을 하고 이래 하면은 한동훈 대표는 곡차를 술을 못 마시니까 제로 콜라를 준비를 하고 화합한 좋았습니다. 보기가 좋았고 한동훈 대표를 많이 생각을 하고
하는 게참 좋았습니다. 그 얘기를 뭐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상당한 배려를 했다. 네네네. 뭐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당일날 큰 네. 라면을 먹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네네. 몸보신을 좀 시켜줄까 네네. 해서 그, 삼겹살을 준비를 했고 네네. 사실은 네네. 그리고 제로콜라는 네. 가장 좋아하는 네네. 한동훈 대표 가장 좋아하는 것을 준비를 함으로 인해서 네네. 마음을 읽어줬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군요.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그날 당일날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과거에는 뭐 형님 아우 형님 먼저 동생 먼저 뭐 이런 아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만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라 네네.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라 네네. 한동훈 대표가 외롭지 않게 해라 네네. 이렇게 낙선자까지도 다 불러서 네네. 한 국민의힘의 지도부 전체를 모아놓고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이제는 뭐 합을 해가지고 같이 모두 한동훈 대표께 힘을 실어줘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만은 네. 그 다음 깊이 있는 이야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그에 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정치적 동지 관계를 넘어서 네네. 한동훈 대표를 심지어 어머니에 비유를 했습니다. 네네. 정치적 어머니. 네. 그리고 정치적 아버지는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네네. 정치적으로 사실상 부부라는 뜻이에요. 네네. 한 식구고 한 그 한 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보수의 그 보수고 이래 하니까 같은 또 식구로서 그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는 동지적 관계를 넘어서 네. 한동훈 대표는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고 네. 대통령은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럼 부부란 뜻은 네. 과거의 동지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가족이 된 겁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시는 바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식구 아닙니까? 식구니까 이제 뭐 같이 합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이제 손발을 맞춰서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합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훨씬 더 결합 능력이 강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네네네. 이제는 동지가 아니라 부부라는 공동 운명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네네. 비 오고 난 뒤에 땅이 굳듯이 맨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네네. 더 땅이 과거의 접착제로 본다면 네네. 과거에는 네. 오공본도와 같은 본도의 관계였다면 네. 오초본도 같은 강력한 순간 접착제와 같은 네네. 붙으면 떨어질 수 없는 마치 상쌍둥이처럼 네네.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치권에서는 완전하게 한동훈 대표에게 힘이 실렸고 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민전, 김재원, 친윤이죠. 네. 쪽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토적인 발언을 전날 방송에서 했습니다만 네, 네. 오늘 싹 분위기가 다 바뀌었죠.
네. 그리고 역시 친윤인 인유한 최고위원이 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한다. 네. 한동훈 대표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대통령께서 인유한 최고위원의 입을 통해서 네. 대리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대사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김재원 의원하고 김민영 전 그 의원 오늘 나도 오면서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온 국민이 또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됐으면 같이 이래 힘을 보태고 합의 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오늘 그치 어제 당선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찬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한마디로 같이 이제 이 국민의 힘이고 우리 국민이 같이 힘을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이제 같은 마음으로 같이 밀어주고 이래 해락했는데 오늘 그 김민정 그 의원님하고 그 이야기 그 잠깐 봤는데 딱 보다가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국민들이 더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의회끼나 다시 이제 보수 뭐든지 이래 뭉쳐야 산다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전야에는 다 잊고 다시 이제 새 마음으로 이제 새 뜻으로 다 국민들이 국민 간다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뭉쳐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민주당의 저 이재명 같은 분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은 지금 거의 한 100%가 똘똘 뭉쳐가지고 다 이렇게 그 하는데 우리 국민의 힘도 힘을 같이 우리 한동훈 대표를 해가지고 다 이 국회의원들 다 보필을 하고 다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대선님 말씀 중에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해병대 최상병 제3자 특검법 제안에 대해서 그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결과적으로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가부 여부가 최종적으로 부결됐습니다. 맞네. 그거 역시도 대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3자 특검법 제안을 한 것이고 그것이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투표에 붙였습니다만 결국은 특검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폐지되어버린, 자동 폐지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이것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가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 느낌과는 관계의 불편함보다는 완전한 다른 이면에는 사실은 뭐 일명 약속 대련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네. 뭐 속칭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뜻이겠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당선을 누구보다도 바라지 않았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통령과 이때까지 깊은 한동훈 대표죠. 대통령이 대표님과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동훈 대표님과 다 그 뭐 최근에 일해 아르는 것도 아니고 한 수십 년을 같이 그 검찰에 몸을 담고 이래 했는데 그 정이 하루아침에 끊길 일은 없겠지. 예. 네, 그러시군요.
오늘 뭐 대장께서 컨디션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네, 오늘 컨디션 예. 조금 안 좋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궁금증 많이 해소됐으리라 보고요. 또 앞으로 대사님께서 내놓은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으니까 그 예언들의 결과가 나오면 모시고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